받침 없는 편지 요한. 애절은 일바지에 헝클어진 덩덕 새머리. 오로지 80평생 까막눈으로 사시다가 지압이 떠나보내고 한글 학교 입학했네. 하루는 막내딸 집 아파트에 둘렀다가 잠긴 눈에 삐뚤빼뚤 쪽지 한 장 남기셨어. 박일심 하머이 아닥하닥. 그렇게 돌아섰네. 십리길 강진장에 부성기 팔러나가 해질 무렵 몇 다발을 가래떡과 바꾸신 후 두 팔을 휘저으시며 걷고 걷던 신장로 길. 어머니가 떠나신 지 십수년이 지나갔네. 단 한 번만이라도 뵐 수만 있다면, 마음 놓고 울 수만 있다면, 그럴 수만 있다면 눈물의 강장 속으로 편지를 쓰네. 받침 없는 편지 한 줄 어머니께 띄우네. 참으로 먹먹한 오늘 엄마 보고 쉬어요. 우고 쉬어요.